난 모르는 일입니다. 감히 나한테 이런 걸 보냈더라고요. 그 여자가 한 대표님한테 내 정보 준 거 다 알거든요? 알아도 상관없어요. 국세청에 신고하셨다면서요. 기자한테도 제보하고. 풍습정 참 재밌는 곳이에요. 전 밤마다 그 사람들 얘기를 들으며 하루의 피로를 풀죠. 어떤 막장 드라마보다 더 리얼해요. 뭐야 그럼? 맞아요. 풍습정 담화방에서 일어나는 모든 얘기를 녹음해서 나한테 줘요. 풍습정 주인마담이. 난 그 대가를 돈으로 지불하고 그 속에 어마어마한 정보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나한테 의도적으로 접근했다는 거죠? 그럼요. 글로벌 경영대학원 다닐 거라는 거. 그것도 언제부터 다닐 거라는 정보까지 들었으니까요. 그럼 회사를 팔려고 한 건 뭐예요? 대성 펄프 가치가 지금 얼만데? 750억이면 거저죠? 아 참, 100억도 들어왔어요. 안재희, 안회장 인감증명 위임장 위조해서 부동산 집 담보로 100억, 계약금으로 나한테 줬어요. 회사 찾겠답니다. 당연히 투자은행은 중도금을 못 줍니다. 투자 심의가 통과 안 될 거니까.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가능한데? 그것도 안 될 거고. 그럼 계약금만 휙 날리는 거죠. 결국 650억이 인수한 셈이네. 그 집안은 정말 손 안 대고 코풀겠던데요. 당신 잘 봤어요. 난 당신 같은 욕망 덩어리 하류계급 출신 가장 선호해요. 뭐 하는 거야? 내가 그렇게 우스워? 우습지? 그것도 아주. 당신 이 바닥 안 맞아. 지나치게 감상적이야. 하류층 인간들이 왜 상류에 못 올라오는지 알아? 그놈의 감상주의 때문이야. 뭐 지들은 그걸 인간미라고 얘기하겠지. 아니? 패배주의야. 이기지 못할 게임이니 아예 기권하고. 하류에 머물면서 안분치족이 자기 인생관이냐. 어세부리지? 내가 쓰레기라고? 그런 당신은? 박복자 씨! 노선을 정확히 알아보! 제대로 나빠지란 말이야! 중앙선 침범했으면 아예 제대로 역주행을 해! 그래서 앞에 오는 차량 정면 충돌해서 제대로 부셔버려! 왜 이제 와서 속도를 늦죠? 혹시 그 영감 정말 조악이라도 한 거야? 그 입 닥쳐! 이미 늦었어. 통보 갔을 거야 지금쯤. 모든 사람들이 꼬인 실타래처럼 얽히고 설켜 있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비싼 화장품인지 알아요? 어? 강남에서 장사를 하면 재료부터 고급져야죠. 응? 까불지 마. 한 번만 더 까불면 널 갈아서 김치 담은 젓갈로 쓸 거니까. 어? 갈치대가리를 보네?
저도 돼. 으이그. 얘가 이 가게 오픈할 때 조건 없이 2,000만 원 빌려줬어요. 성공하면 갚으라고. 내가 아직 성공 못해서 못 갚고 있으니까 월세 받아 깔쌈나. 왜 저 여자는 다 잃었는데도 하나도 꿀리지가 않냐? 왜 난 다 가졌는데도 하나도 당당하지가 않아? 왜? 저 여자처럼 되려면 내가 뭘 해야 돼? 난 왜 저 여자처럼 웃을 수가 없는 거야? 왜? 어떻게 된 거예요? 분명히 얘기하셨잖아요. 대출 아무 문제 없다고. 안 그래도 박 지점장님한테 얘기 들었습니다. 투자 승인이 안 난 모양이더라고요. 그러면 이 계약은 파기되는 건가요? 중도금 100억을 내일까지 주시면야 파기할 이유가 없죠. 저기요. 그냥 이 계약은 없었던 걸로 해요. 그래요? 뭐 그걸 원하신다면. 100억 돌려주시는 건가요? 예? 아니 일이 이렇게 됐으면 그 계약금은 다시 주셔야죠. 그러니까 은행에다가 다시 돌려줘야죠. 내가 이래서 제시를 좋아한다니까. 나이 안 먹게 순수하고 순진해서. 부잣집 아가씨 중에 이렇게 순진한 양반? 진짜 처음 봐요. 뭐예요 그럼요? 그 돈 안 돌려주겠다는 거예요? 계약이라는 거, 날인이라는 거 처음 해봐요? 주세요 그 돈! 주세요! 난 우는 여자 매력 없습니다. 아! 돌려줘 그 돈! 내놔 그 돈! 아니 은행에 돌려줘야 돼. 안 그럼 우리 다 죽어! 우리 전부! 저 제발요! 그 계약은 없었던 걸로 하면 되잖아요! 여보세요? 작은 올게! 어, 큰일 났어! 나 사기당했어! 그냥 여기서 얘기하자. 이 근처 카페 가면 우리 사람들 구경거리 될 거고 차 끌고 멀리 가기엔 우리 사이에 그거 오바잖아? 소송해봤자 지는 거 알지? 야, 지는 정도가 아니라 잘못하면 나한테 위자료까지 물어야 돼? 사람은 참 한 번씩 어리석어지나 봐. 너같이 이쁜 화가를 남편한테 아무 경계심 없이 소개한 나나, 그런 각서에 덜컥 도장 찍은 너나, 조석한 실내로 나가. 너도 쪽팔려서 더 이상 이 아파트 못 살아. 억울해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넌 그걸 모르는 것 같더라. 뭘 잘못했는지. 그렇게 개념 없는 너한테 신은 화가로서 재능은 주셨네. 딜하자. 너네가 뉴욕 전시회에 우리 갤러리 대표로 보내줄게. 거기 그림 걸고 나면 너 이제 화가로서 스탠스가 달라질 거야. 그림값도 어마어마하게 뜰 거고. 언제 나갈래? 뉴욕 가면서 바로 짐 뺐음 싶은데. 너 안재석은 어떻게 처리할 거야? 돌려드릴게요. 반품한다고? 야, 불가능합니다, 손님. 안재석, 다시 가주세요. 대신 제 그림 돌려주세요. 닥쳐라. 그림 돌려주세요.
그거 제 초기 작품이란 말이에요. 안재석도 내 초기 작품이거든? 사모님, 제가 잘못했어요. 너 뉴욕 안 가고 싶니? 내려. 편의점 들어가서 컵라면 하나 사 먹고 들어가. 그럼 시간 딱 맞네. 손버릇은 여전하네. 내놔. 너 지금 회장님 죽이려고 한 거지? 아니야, 그런 거! 아니라니. 내가 다 봤는데. 확인하고 싶었어. 아버님이 정말 쓰러진 게 맞는지. 형님, 집에 가보세요. 동서나가. 저 그 집이랑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가. 집이 압류가 됐어요. 뭐라고? 집에 가보세요, 빨리. 박복자 씨, 다시 돌아온 건가요? 그러죠. 그렇게 하죠. 근데 조건이 있어요. 날 우아진 당신처럼 만들어줘. 날 당신처럼 만들어달라고. 우아진 당신처럼 좀 해줘. 그럼 나도 회장님 살릴게. 그렇게 해줄게요.